다음 18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밑줄친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곳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국왕께서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하고 있다. 일단 밑줄 칩시다. 우리의 국왕이 황제의 자격으로 여기를 식민 지배하고 있나 봐. 그죠? 식민 통치하고 있대. 이곳이 없었다면 일찍이 우리는 스웨즈 운하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스웨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였대. 그죠? 그래서 스웨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이집트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아, 현재 이집트에도 있대. 이집트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스웨즈 운하 주식을 사가지고 운영권도 갖고 있나 봐. 어디야? 영국이야. 그죠? 영국 같은 경우에 제가 스웨즈 운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스웨즈 운하를 건설했대. 10년 동안 건설하거든. 언제? 1859에서 69년까지. 이때는 누가 했다? 프랑스가 주도했죠. 근데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었대. 언제요? 1869년 개통됐죠. 그리고 와서 스웨즈 운하 운영권을 획득했어. 누가? 영국이. 영국이 운영권 획득하잖아. 몇 년입니까? 1875년.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운영권을 매입했잖아. 돈 주고 샀어요. 주식을. 이렇게 된 거야. 자, 밑에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모리셔스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영국인 걸 알았으면 영국이 지금 식민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야. 모리셔스가 어디 있냐면요.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 건데 마다가스카르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 인도양 저기 남쪽에 있는데 한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참 신혼여행지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곳입니다. 뭐 그랬던 곳이래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상선의 소유의 선박인가가 이제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모리셔스 해안가가 막 기름으로 유출됐던 그 거기거든. 자, 모리셔스에 있지도 않을 것이며 남아프리카 일대로 팽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일대까지 갔나 봐. 자,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우월적 지위. 메소포타미아 어디야? 서아시아 지역. 그죠? 거기 중동 지역이야.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장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국입니다. 그럼 영국 입장에서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곳이 어딘데? 여러 군데가 있겠지. 한두 개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포인트는 뭐다? 황제의 자격으로. 인도입니다. 인도.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가 됐죠. 황제의 자격으로. 식민 통치한다. 인도. 그래서 인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을 때 인도 람만 로이가 나왔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나는데 잘 모르겠어. 다 써놓고 하나씩 넣어봐. 거꾸로 넣어보면 돼. 볼래? 자, 이산드라나 전투가 벌어졌대. 미안합니다. 이산드라나 전투가 벌어진 건 줄루줄루 샤카줄루 줄루왕국이죠. 그죠? 남아프리카. 저기 남아프리카잖아. 그럼 남아프리카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한번 보세요. 남아프리카가 여기 나와있어. 이곳이 없었다면 우리는 남아프리카 일대를 팽창할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지? 아니야. 밑에 헤르로족의 봉기가 진압되었대. 헤르로족은 독일과 관련되어 있죠? 독일이 진압합니다. 진압한 거는 독일이 진압했어. 근데 헤르로족의 봉기가 어디였는데? 나미비아. 현재 나미비아죠? 남서아프리카, 서남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독일과 관련됐으니까 일단 관련 없고요. 3번 카자르 왕조의 개혁이 시도됐다. 카자르 왕조 나왔습니다. 어딥니까? 이란이죠. 그럼 혹시 이곳이 이란은 아닐까? 이란을 영국이 식민 통치했니? 그건 아니잖아. 분할 점령한 것뿐이잖아. 식민 통치를 황제로 하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5번 아랍이 파시가 주도하는 혁명이 벌어졌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이 통치하긴 했으나 황제 자격으로 식민 통치는 아닙니다. 그치? 해서 정답은 인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인데 하나하나 넣어봐도 되고 영국인 걸 내가 파악을 했다면 황제 자격으로 식민 통치한다. 인도가 딱 떠오르면 돼. 인도 제국. 영국령 인도 제국 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령 인도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자, 여기를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죠. 보세요. 지명 이름. 왜 여기서 굳이 남아프리카 일대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과 스웨즈 운하와 이런 게 나왔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여줄게. 보세요. 제가 세계지도 구글링해서 갖고 온 건데 이것만 제가 추가자료 갖고 왔어요. 나머지는 안 갖고 왔습니다. 자, 이집트. 스웨즈 운하 여기 있네. 스웨즈 운하. 이집트를 영국이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나 봐.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디야? 여기야.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 어디니?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만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이란 밑에. 페르시아만. 그지? 그리고 나서 인도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야? 앞에 봤던 영국령 인도 제국.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콜카타. 다른 말로. 캘커타, 카이로,
케이프타운. 연결해봐. 이거 뭐라 불러? 3C 정책. 들어봤죠? 영국이 지금 3C 정책을 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리셔스가 여기예요, 얘들아. 여기. 모리셔스는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리셔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아, 교육 과정에서.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써놓고 해서 봐봐. 3C 정책을 추진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면 이게 지리적으로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구나. 이곳이 없었다면, 즉 인도를 우리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정책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왜? 여기가 없으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동쪽으로 하기 어렵잖아.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장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3C 정책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3C 정책을 기반으로 여기서 인도 미얀마까지 갔죠. 말레이 연방까지 해서 브루나이까지 먹었죠. 영국이. 그죠? 여기는 이게 다 먹었잖아요. 여기 밑에. 이게 다 영국 거 아닙니까? 나이지리아부터 여기 다 영국 거. 프랑스, 영국. 우리 배웠지. 해서 아프리카 분할과 여기 있는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조금 헷갈리게 낸 거예요. 사료 해석 능력을 좀 요하는 문제죠. 사료를 어렵게 낸 겁니다. 선택지 안 어렵잖아. 안 어렵잖아. 그지? 사료를 가지고 어렵게 냈으니까 사료 해석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머릿속에 그래서 세계 지리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넣어두기를 제가 파이널 때도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파이널 강좌 때 그런 얘기도 했을걸? 어떤 친구가 이거를 다 그리고 있다고. 그린 거 제가 보여줬잖아. 와, 이렇게까지 했더라.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리를 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세계 지리적인 어떤 그 개념이 좀 있으면은 문제 풀 때 진짜 도움 돼요. 아셨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